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굉장히 고급지고 맛있는 단호박 스프입니다. 저는 이 스프에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감자 조금하고 양파 조금을 써줘요. 훨씬 풍미가 깊고 고급집니다. 감자 컸으면 좋겠는데 농사진 게 이렇게 알량합니다. 큰거 하나 반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양파는 어저께 촬영하고 요게 남아서 아까워서 적양파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작은 거한두개 정도. 요거는 이제 향을 내줄 거거든요. 조금 얇게. 단호박은 깨끗이 씻은 후에 렌즈에 절대 오래 돌리지 마세요. 이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돌리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돌리면 이 형태가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2분 30초에서 3분만 먼저 속을 좀다 파내 주시고요. 단호박 껍질이 깨끗하면 껍질까지 먹어도 되거든요. 오늘은 버릴게요. 이 방법이 최고예요. 이렇게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 넣으시면 맛없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재빨리 익어야 되니까 최대한 얇게 써세요. 여러분, 버터 조각조각 내놓은 건데 달아보니까 60이에요. 불을 엄청 약하게 하시고요. 양파를 향을 내줄 거예요. 이게 살짝 누릇누릇하면 더 맛있어요. 타지만 안 하면. 이게 불을 여기서 성격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 급하면 맛없어요. 여기서 노릇노릇할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갖고 오래 볶아주세요. 단호박 들어갈게요. 단호박까지 볶을 수 없어요. 다 타요. 왜냐면 여기서 물을 다 잡아버리면 이거 언제 식어요? 믹서에 갈아야 되는데. 익히세요, 일단. 익히시면서 여기다 이제 소금. 천일염. 여러분 기호예요. 좀 넣으시고 후추도 기호대로. 단호박이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와! 신나게 끓고 있습니다. 좀더 끓이셔야 되고요. 단호박이 살짝 익으면 돼요. 반투명해지면 되고요. 이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 틀어놓고 큰 볼에다 담글 거예요. 급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믹서기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물이 무조건 모자라요. 이제 물이 모자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겁내실까봐.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게 갈아지거든요. 됐죠? 1분도 안 됐죠? 아유, 한 10초. 응. 이게 왜 좋으냐면 순식간에 갈아져야지 영양소가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대충 갈아졌어요. 그 무리하지 않게 하시려면 제가 이제 500 정도 지금 더 받아놨는데 여러분 기호예요. 묽은 거 싫으시면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부드럽게 되죠. 지금도 그러지.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제 너무 뒤에서 지금 건더기가 많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물을 넣었는데도 이게 서잖아.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줍니다. 나 물을 더 줘 이 소리예요. 물을 좀 충분히 주세요.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벌써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다 됐거든요. 이제 솥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제 농도를 여러분 마음대로 맞추십시오. 300이에요. 우유 300 넣어주시고요. 우유 싫으시면 물 넣으셔도 돼요. 이제 소금간하고 후추 더 맞춰주시고요. 이제 단 거 드시고 싶으시면 꿀 가미하셔도 좋고 드실 때 설탕 넣으셔도 되고요. 간 좀 볼게요. 고급지다. 거의 다 됐어요. 소금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맞추십시오. 후춧가루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안 들어가면 절대 맛없어요. 이게 들어가야 풍미가 늦게 맛도 좀 그리고 버터하고도 이게 버터의 그것도 후추하고 엄청 어울리거든요. 버터 맛이. 이게 후추는 여러분 기호예요. 황대장 조금 드려볼까?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간만 봐주세요. 그리고 좀 되직하게 하시면은 빵 찍어 먹어도 좋고요. 좋아. 더 맛있다. 맛있지? 이거 되게 맛있어요. 고급져요. 양파하고 감자가 들어가면 훨씬 깊어져요. 풍미가. 버터하고 아주 적절하게. 거기다 넣으세요. 네, 적절하게. 소금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왕이면 완벽해야지. 여러분 혹시나 너무 묽다 그러면 좀 많이 졸여버리셔도 돼요. 습으로 드시기에는 좋은데 빵 찍어 먹기에 조금 묽다 그러면 조금 졸이셔서 되직하게 여러분 기호에 맞추십시오.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어요. 꼭 만드세요. 끓기 시작하면 안 저어줘도 돼요. 가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그렇게 약하게 표현을 하다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남자들은 표현에 인색하죠. 황 대장님은 특히나 더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냥 좋게 말해서예요. 정말 맛있네요. 꼭 만드세요. 의문의 입기도 안 했습니다. 꼭 만들어 보십시오. 순식간에 하는 것 치고는 정말 맛있네요. 고급진 맛이에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